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뷰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우리 템플릿을 살펴봤었죠? 템플릿보다 앞서 있는 것이 원래 뷰 내용이에요. 뷰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미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복습하는 셈치고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링 템플릿에서 레이아웃 뷰에 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거기다가 앱 HTML EX 파일의 내용을 이렇게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앱 HTML 그러니까 레이아웃 뷰에 있는 앱 HTML EX 얘가 다른 모든 페이지들의 토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먼저 돌아가고 돌아가면서 렌더 펑션을 호출해요. 렌더 펑션을 호출해서 아규먼트로 세 개가 전달되죠. 뷰 모듈, 뷰 템플릿, 어자인이 전달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웹 주소창에 주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요 값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우트 있죠? 우리가 봤던 라우트에서 어딘가 루트를 갈때 페이지 컨트롤러 인덱스 이렇게 결정이 되고 테스트 들어갔을 때 페이지 컨트롤러 테스트 여기 입력이 되잖아요. 요 여기 있는 이 데이터가 그대로 앱 조금 전에 봤던 앱 HTML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템플릿, 뷰 모듈과 뷰 템플릿과 뭐 어자인 등등의 값들이 할당이 되고 렌더 펑션을 호출해요. 근데 이 렌더 펑션이 호출되는 과정들을 조금 더 재밌게 기초적인 내용을 좀 보자는 거죠. 이게 어떻게 호출되는지 먼저 예제를 간단히 보죠. 해서 앱 HTML EX를 이렇게 내용을 바꿔주겠습니다. 타이틀 전체를 간단하게 헬로 피닉스 프레임워크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리로드하면은 제목장이 헬로 뭐라고 피닉스 프레임워크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타이틀이 바뀌면 잘 표시가 안 하지가 않으니까 타이틀 말고 이것을 H1으로 바꿔보자. H1 그러면은 이게 리로드 하면은 이렇게 H1으로 헬로 피닉스 프레임워크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루트에 있던 혹은 테스트 디렉토리에 있던 항상 얘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죠. 그죠? 이게 답니다. 왜냐니까 app html ex 얘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이걸 좀 다르게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니까 이렇게 타이틀 펑션을 호출하는 형식으로 바꿔주죠. 이렇게 타이틀이라고 하는 펑션. 그죠? 그리고 타이틀이라는 펑션은 그러면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느냐니까 이게 레이아웃 템플릿의 레이아웃 디렉토리잖아요. 여기에 매칭되는 것이 뷰의 레이아웃 뷰입니다. 이거 두 개가 서로 세트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넣어준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 awesome new title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릴로드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awesome new title로 바뀌었죠. 그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템플릿에 있는 그 레이아웃이든 페이지든 뭐 무엇이든 간에 템플릿에 있는 어떤 하나의 디렉토리와 뷰에 있는 하나의 파일 간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결정된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펑션, 여기서 호출되는 펑션은 어디서 가져오느냐니까 여기에 레이아웃에 소속돼 있으면은 레이아웃 뷰로부터 가져오고, 얘가 만약에 페이지 인덱스 HTML이라는 페이지잖아요. 여기서 어떤 펑션을 호출한다면 그 펑션은 페이지 뷰 여기서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바꿔본 겁니다. 페이지 뷰에다가 렌더 펑션을 규정을 했습니다. 렌더 펑션 그리고 인덱스 HTML에 있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 페이지 뷰에 있는 펑션을 가져와서 불렀을 텐데 지금은 여기 있는 내용만 다시 바꿔줄게요. 이렇게 원래 있던 대로. 그죠? 레이아웃에 앱 HTML EX에 있는 렌더 펑션 호출한 부분이 여기 있죠? 그죠? 그렇다면 이 렌더 펑션은 어디서 가져오느냐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 렌더 펑션은 원칙적으로는 레이아웃에 있으니까 레이아웃 뷰에서 가져오는 것이 맞죠? 그죠? 근데 레이아웃 뷰가 지금 렌더란 펑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레이아웃에서 페이지에 그런 펑션이 있는지 보는 것이고 페이지와 연관되어지는 있는 인덱스 HTML과 연관되어진 페이지 뷰로부터 렌더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죠? 순서가 그렇게 발표해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릴로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텍스트는 지금 없죠. 텍스트는 없고 이렇게 메인을 보시면 렌더링 위드 어사인즈 해서 컨 뷰 모듈 뷰 템플릿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어디서 결과가 도출되느냐 하니까 페이지 뷰에 있는 렌더링 펑션 여기서 결과된 것이고 얘를 호출하는 것은 앱 HTML의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몇 가지 좀 더 살펴볼게요. 타이틀 렌더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인덱스 HTML EX 파일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인덱스 HTML EX입니다. 페이지에 인덱스 HTML EX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이번에는 인덱스 HTML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임 피닉스 들어가 있고 쭉 들어가 있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릴로드 해볼까요? 여전히 이전과 동일해요. 렌더 위드 어사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페이지 뷰에 얘는 지워버릴까요? 얘는 지워버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릴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Welcome to Phoenix, a productive web framework 때 쭉쭉 나와있죠. 여기 있는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얘는 방금 index HTML 우리가 구성한 여기서 리턴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앱 HTML 여기서 이 render 모듈이 render 펑션이죠. render 펑션이 얘를 어디선가 호출을 한다면은 호출할 곳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페이지 뷰에 우리가 만약에 render라는 펑션을 두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혹은 페이지 뷰라든가 혹은 레이아웃 뷰라든가 혹은 어디든 간에 그것을 둔 데가 있다면 그걸 불러서 호출하게 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덱스 HTML을 그냥 가져와서 쓰는 거죠. 왜 인덱스 HTML을 가져오느냐 하니까 라우트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루트에서는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인덱스를 불러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밑에 라우트 페이지 패스에서 이렇게 큰 인덱스 링크를 하나 넣어두었습니다. 요게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그래서 어디 갔나요? 앱 HTML, 인덱스 HTML 여기 있군요. 이렇게 하나를 더 밑에 이주를 추가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라우트 페이지 패스에 큰 인덱스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 그러니까 피닉스 웹 디벨로먼트 교재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우트 페이지 패스로 되어 있는데 이 라우트는 어디서 날라오느냐 하니까 요거는 헬로 웹 EX 헬로 웹 EX에서 뷰 부분이죠. 지금 뷰니까 뷰에서 보시면은 밑에 엘리엇에서 헬로 웹 라우트 헬프스를 라우트로 엘리엇으로 해두었죠. 그죠? 따라서 얘는 누구냐니까 얘란 말이에요. Hello Web Route Helpers입니다. 그죠? Hello Web Route Helpers이고 얘를 그대로 불러서 쓰는 방식이 이렇게 불러 쓰는 겁니다. 이렇게 Route Page 왜냐니까 템플릿하고 뷰들은 한 파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페이지라고 하는 디렉토리 있는 이 파일들은 페이지 뷰와 같은 파일이고 레이아웃에 있는 이 녀석들은 레이아웃과 같은 파일이고 어떤 파일이든 간에 얘네들은 몽땅 다 헬로 웹의 뷰 부분을 가져와서 쓰고 있죠. 쓰고 있잖아요. 페이지 뷰도 보시면은 가져와서 쓰고 있고 그리고 레이아웃 뷰도 보면은 가져와서 쓰고 있고 에러든 무엇이든 다 얘를 가져와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우트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라우트라고 하는 걸 쓰더라도 얘가 엘리엇이라는 걸 알고 그대로 이 라우트에 있는 페이지 패스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죠? 페이지 패스라고 하는 펑션은 왜 구성이 되느냐 하니까 요거는 자동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라우트에서 구성을 해요. 그리고 페이지 패스는 기본적으로 라우트에 여기 지금 보시면 페이지라는 부분이 있죠? 이 페이지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페이지 패스입니다. 그죠? 지금 페이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패스밖에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컨트롤러가 있다면 그 컨트롤러의 이름과 패스가 연결되어서 또 다른 패스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페이지 컨트롤러만 있고
그리고 이 인덱스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인덱스라는 것이 있고 페이지란 말이 있으니까 페이지에서 페이지 패스가 되고 인덱스에서 인덱스가 나와서 얘와 연결되는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들어가야 될 것은 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두 개로부터 얘를 찾는 겁니다. 그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페이지 패스라고 하는 펑션의 역할입니다. 그죠? 페이지 패스에서 인덱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루트 디렉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링크 하나 만들어져서 밑에 링크 back to this page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원래 지금의 페이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을 인덱스가 아니라 테스트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테스트로 두면은 테스트로 넘어가겠죠. 테스트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테스트를 지워버렸으니까 L은 뜨지만 주소창을 보시면 테스트로 넘어와 있죠. 그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웹 디프로 저 피닉스 웹 디벨로먼트 그러니까 이전 에피소드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이 부분 따로 한번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물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으로 뭐 100%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니까 그 안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로직들이 좀 더 있습니다. 하지만 굵은 줄거리, 굵은 흐름은 여러분들이 파악되셨을 거예요. 아하, 대충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구나. 나중에 라우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더 들여다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페이지 패스라든가 이런 펑션들, 이게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겁니다. 페이지 패스라고 하는 펑션이 딱 만들어져요. 어디서 만들어졌냐니까 컴파일할 때 이걸 읽으면서 페이지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에서 페이지 패스라는 걸 만들어냅니다.